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감사와 유대인의 죄상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바울 일행이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둘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본받았나? 셋째, 유대인의 죄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바울 일행이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운 종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부탁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부탁해요. 에스겔서 2장 3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데 여러분. 응? 여러분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흔히 부탁하신 것은 너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너는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하라. 말씀으로 말씀으로 증거하라. 맨날 며칠을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저는 이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은요. 저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에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는데 나는 말재주가 없는 자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약속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하면서 말씀을 탁 펴서 처음으로 내가 그냥 읽어 내려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서부터 7장을 읽는데 다 나의 말씀으로 먹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딱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확 임한 거야.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여러분, 저뿐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예레미야를 갖다가 열방의 선자로 부르셨잖아요. 이때 그의 고백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하시면서 입에다 손을 딱 대어주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이때 그의 고백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먹어리나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저에게는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너는 성경교절 한 교절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너의 능력은 하루하루 달라질 것이며 시간시간 달라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막 몸부림쳐요. 그러면 이 펜대를 딱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서는 휘둘러 사용하시더라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계명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시는 능력의 말씀이 탁 임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한 고넬료에 있는 가정에 있던 자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했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청했어요. 이때 그의 고백이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은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오늘도 이 시간 다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했던 자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깡패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됐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그냥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확 성령을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 놀라움, 이 큰 확신, 구원의 큰 확신을 그때 받게 되었어요. 근데 직통으로 받지 못해도 괜찮아. 이 66권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는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라. 몇 날 며칠을 제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 말씀이 최고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읽어봐요. 집에서도 읽어요. 읽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올케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형편없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또한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본받았습니까? 본문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았어요?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말해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여자들 다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에 그냥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 증거로 방언이 터졌어. 120명이 다 방언이 터져버렸어. 여러분, 그리고서 베드로가 딱 일어나잖아요. 열한 사도가 같이 일어났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떼아가 돌아가지고
다 베드로가 일었으니까 열한 제자들도 다 일어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말씀을 막 증가하잖아요. 이때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 있대요. 거기다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5,000명, 남자의 수만이에요, 남자의 수만. 5,000명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이렇게 더해지는 역사가, 막 붕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또한 부활의 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을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 그런데 이들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기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대. 여러분 여러분 이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런데 누가 걸어갈 수가 있느냐 하면은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영임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신약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만이 이 행복한 자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야. 복음을 전파하다가 무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야. 그때부터 그전에는 할 수가 없어. 나도 못했으니까요. 성령 받고 나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은 성령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나 받나? 아무나 받아요.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하니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저는 성령을 달라고 구하지는 않았어요. 모르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거둘까 봐 하나님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나는 입이 열 개라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만 거두지 마시옵소서. 유치비 아이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우리 자식 대신에 유치비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은 내 자식이야, 내 자식. 한 달 동안 얼마나 방황했는지 말도 못해요. 한 달 지나고 나를 도로 찾았어. 내가 너무나 행복한 자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야. 입이 열 개라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거둘 것 같아서. 하나님, 하나님,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기뻐요. 입이 열 개라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요, 쉬지 않고 석 달을 기도했어요. 석 달. 근데 이 생활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나는 성령 충만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 할 수 있어, 급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 할 수 있어, 급해. 연 3일 노래 부르시는데, 저는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기만 하면 내 입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 할 수 있어, 급해.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배반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핍박하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을 받을 때 아! 내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재산이 무엇인가? 본문 15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대. 여러분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들을요 보내시되 그냥 부지런히 보내셨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역대하 36장 16절을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하였대. 욕만 해요.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런 짓들을 했죠.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제1차 바벨론 침략대로부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느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잡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그러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를 갈고 돌을 쳐 죽인 거야. 바울 일행이 복음 전파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말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서 그냥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원수가 되대. 모든 사람이 원수.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에는 자기 동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버려. 그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근데 이방인들은 어떠했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어서 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야, 여러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니까. 므낫세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뜰에 1월 성선일 섬기고 그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그냥 무죄한 자를 무수히 죽였어. 그러니까 그냥 죄 없는 자들을 그냥
무수히 죽였대. 어? 아주 피바닥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살인마야. 이 살인마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고. 아수르 군대 장관에 의해서 바벨로 끌고 왔어. 이 사람을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군을 끌고 왔어. 근데 거기서 크게 겸비했다는 거예요. 크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 이런 자가, 이 살인자가, 이 살인마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가 고백이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고 외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어. 잠언서 28장 13절을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죄를 싹 써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도 주신대요 여러분.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면, 자기들의 죄를, 죄의 분량을 채우고 있다면, 자기 죄를 가득 쌓아간다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심을 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음서 1장 2절을 보면은 2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괜히 뭐 투기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대요 여러분. 그럼 3절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은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결코 사하지 않으셔요. 회개하면 사해 주셔. 회개하면, 회개하고 입설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가 아니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는 그 뜻을 돌이킴과 같이 니느웨 백성들의 죄,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재앙을 내리신 그 뜻을 돌이킨 같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야 여러분. 이 회개가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래요.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 사람이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북북 깔아요. 화살을 당기는데 이 살은 불화살이야. 다 놓기만 하면 죽어.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만큼 이 땅을 땅값을 숨기고 이것만 내자 둘이서 쏙닥쏙닥 한 거야. 그래서 먼저 와서 남편이 와가지고 야 이게 전부냐 베드로가 그에게 질문한 거야.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너는 성령을 속였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내가 왔어. 또 속임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죽여버리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 본때를 가리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 있는 상태는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키면서 전진하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전하는데 듣는 자들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귀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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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